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건 똑같죠? 네. 더 잘생겼죠?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우리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안 졸릴까? 괜찮아? 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겠지? 졸면 쫓겨난다. 알았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까? 웬 딸이야? 예,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전파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시잖아요. 그죠? 내일만 봐주시기도 힘든데 옆집에 철수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철수 사정도 좀 들어줘야 되고 영희가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면 영희 사정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면 하루에 한 2시간은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다가 영희한테 한 30분 쪼개고 철수한테 30분 쪼개면 저한테 신경 써주는 시간이 1시간으로 줄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교회에 와서 김성주 씨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 더 은혜롭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더 조리 있게 성경 말씀을 받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서서 어줍지 않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또 그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보기 있는 교회는 사실 저 목사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원래 살던 집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계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하나님 본 사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사람 들어봐봐 하나님 나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 손 들어볼까? 아 있어요? 아 있어 어떻든가요? 하나님 음성 어떻든가요? 자기가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만났던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밖에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지만 저는 사실 신앙의 깊이라든가 말씀의 깊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제 주위에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늘 제 옆에서 뭔가 도움을 주시고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 김성주 아나운서가 말했던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네. 하나님은 참 이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되게 재밌으신 분 같아요. 네. 가끔 장난도 치시고 가끔 혼도 내시고 가끔 눈물도 많이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마구간 마구간 하면 마구간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죠? 말이 거기서 밥 먹는 데잖아요. 똥 싸고 막 그죠? 지저분한 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죽는 거. 죽어도 정말 잔인하게 비참하게 누구보다도 힘들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손에 박혀가지고 손도 박고 발도 박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거기서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 생각만해도 끔찍하죠.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런 거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한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말이 똥 싼 그 자리에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일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늘 고민해요. 근데 힘들 때마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제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힘든가?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외롭고 돈도 없지만 마구간에서 말똥 막 지저분하게 있는 거기서 태어난 것보다 더 힘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막 위로가 돼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 봤어요.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막 저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과 뭐 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살고 보니까 이렇게 쭉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나운서잖아요. 그죠? 아나운서에서 뭐 방송국 진행도 하고 MC도 하고 아빠 어디 가에도 막 나오고 그죠? 예, 슈퍼스타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봤죠? 그죠? 그리고 보기는 교회 말고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요. 또 밥 먹으러 가면 반찬도 더 주고 또 사진 찍자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해 가면서 예, 막 선물도 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방송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왜요? 맞네. 그죠?
방송에 나가서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고 싶죠, 그죠? 그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되는 것도 어렵고요.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 맡아가지고 막 시청률도 잘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안 돼.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집이 돈이 많았을까요? 네? 저희 집이 무슨 뭐 저희 친척 중에 무슨 뭐 네?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땡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향은 청주지만 태어난 곳은 엄청 시골이에요.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뭐 이런 데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 교회 목사님이 초대하셔가지고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시골이에요. 시간이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골이에요. 그런 완전 땅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아버님이 저한테 뭐 물심양면으로 훌륭한 애가 되려고 뭐 도와주셨을까요? 학용품도 열심히 사주고 책도 열심히 사주고 학교도 자주 찾아오시고 선생님들한테 좀 잘 봐달라고 예? 선물도 드리고 이러셨을까요? 전혀 예.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크면 크는 대로 예. 죽지 않으면 사는 걸로 예. 네가 알아서 살아라. 물론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귀하게 예, 생각은 하셨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될 거다.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된다. 너는 비전이 뭐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냥 너는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다. 뭐 이 정도?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날 키워줘?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속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시골에 태어나서 여기저기 초등학교도 뭐 괴산이라는 데 알아요? 괴산? 네. 괴산군 알죠? 괴산, 대천, 뭐 영동 알죠? 네. 충청북도에 막 꼴짝이 다니면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예. 무슨 뭐 사립학교 이런 거 없어요. 학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오늘 전학 가는 날이다 하면 전학 가는 거고 이 학교에서 다니는 거다 하면 이 학교 다니는 거고 예. 뭔 공부를 했겠습니까? 친구가 계속 바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네 번인가 다섯 번 갔는데 친구가 매번 바뀌는 거예요. 아 너무 짜증나더라고 진짜. 사귈만 하면 이사가자 그러고 사귈만 하면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리 공부는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으셨어도 이상하게 공부는 그래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학원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도 제가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의지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공부벌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적당히 공부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적당히 해서 반에서 꼴찌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10등 안에는 늘 들었었어요. 여전히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오늘 제가 세광중학교 졸업했거든요. 세광중학교 후배들 오늘 만나서 인사하고 왔어요. 세광중학교도 미션스쿨이잖아요. 재단이 교회인. 그래서 거기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예배 보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교회 막 학생회장하고,
또 교회 학생회장 하고 왜 또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공부했겠습니까? 여학생들하고 놀아야지. 교회 학생회장 하니까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고 막 학생회장 하면서 막 중창단도 하고 막 별의별 다 했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근데 대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청주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려고 부모님도 청주에서 그냥 학교 다녀라 그러셨는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서울서 공부해야 된다. 서울 가면 무섭지 않을까? 서울 가서 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시험을 보러 갔어요. 대학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그때는 서울에 원서 내면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하고 거기 지원한 애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0명이 합격자인데 82명이 봤어요. 4대 1이 넘죠? 그죠? 4명 중에 1명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는데 1교시가 국어였거든요. 국어 시험을 딱 보고 답안지를 내는데 내 앞에 있는 애 답안지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딱 답을 보니까 걔가 이렇게 답안지에 답을 적어놨는데 저게 답이더라고. 내가 쓴 건 답이 틀렸더라고. 아, 이 자식이 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국어 시간이 끝났어.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인데 수학 문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수학 시험이. 그래서 수학을 다 풀고 봤더니 20문제 가운데 9문제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11문제를 모르겠어. 아, 어떡하지 하는데 정신을 막 차려보니까 그 9문제 답을 위에 쓴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다 풀었으면 그 1번은 3번, 2번은 4번 이렇게 썼을 텐데 띄엄띄엄 풀다 보니까 밀렸을 거예요. 그나마 알고 있던 9문제도 답안지 밀렸을 거 있지. 시계를 딱 보니까 5분 남았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답안지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5분밖에 안 남았어. 못 바꿔줘. 선생님 9개만 쓰면 돼요. 바꿔주세요. 진짜 너 이따가 딴소리 하면 안 돼. 시간 딱 되면 딱 걷어간다. 예, 바꿔주세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홉 개 다 답을 딱 칠했는데 종소리가 울렸어요. 손머리 위로 올려! 손머리 위로 올렸어요. 제가 그때 시험 볼 때 저기 그 정도지만 뒤쪽에 한 세 번째 줄 그쪽에 앉아 그 정도 앉을 수 있었거든요. 자, 손머리 올려! 너 저기 볼펜 나! 목소리 그러시네. 너무 무서워 손을 올렸어요. 답안지를 보니까 20문제 중에 9문제 제대로 체크한 것 같은데 11칸이 빈칸으로 있는 거 있죠. 이거 찍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냥 근데 딱 보니까 내가 9문제를 풀었잖아요. 답 중에 4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이거 시간만 있으면 4번으로 쭉 쓰면 그래도 두세 개 맞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시험 보고 왜 선생님들이 뭐 다 3번으로 하나?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4번 이렇게 균형, 평균 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답 쓰고 보니까 4번이 하나도 없어. 아, 요거 11개 중에 4번으로 봤으면 두세 개 맞을 텐데. 아, 아깝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걷어가다가 두 번째에 있는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답안지 1이네! 어, 선생님 조금만 더 쓰고요. 1이네! 시간 지났어, 1이네! 선생님 조금만 더! 선생님 답안지 확 뺏어갔어. 이 친구가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들이 여기서 시험 보고 있는데 답을 이렇게 못 쓰고 있으면 선생님 뺏어가실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당황했어,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같았으면 더 쓰라고 했겠지. 너 우리 아들이 알잖아. 그때를 제가 놓치지 않고 손짓을 내려갖고 4번
11문제를 4번으로 딱 썼어요. 극적으로 둘이 싸우는 동안에 딱 쓰고 탁 쓰고 그랬더니 싸움이 끝났어. 싸움이 끝났어. 그렇게 걔는 열받아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갔어요. 에이씨 저놈아 갔어요. 한바탕 소동이 있고 다만지를 걷어갔어요. 저 수학 몇 점 맞았게요? 100점. 어? 20점. 에이 100점 맞았겠니? 10점. 어? 10점. 20점! 20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문제였잖아요. 한 문제에 2점씩이었어요. 한 문제 2점씩. 그러니까 40점 만점인 거죠. 객관식이 4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몇 점 맞을게요? 20점. 9문제 풀었지, 9문제. 그죠? 9문제 풀었으면 몇 점이에요? 28점이잖아요. 18점에 제가 11문제 찍었잖아요. 4번으로. 몇 개 맞았게요? 4개. 16개. 어? 4개. 11문제 중에 5개 맞았어요. 4번이 5개야. 그 합치니까 몇 점? 28점. 내가 그거를, 자, 28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제가 그 컨트라인보다 4점 높았어요. 어? 왜요?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채점을 해보니까 컨트라인이 있잖아요. 합격자. 아까 42명이 시험 보러 왔다 그랬잖아요. 아, 82명이 시험 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명만 됐다 그랬잖아요. 제일 꼴등 안에 점수보다 4점이 높았어요, 내가. 두 개 더, 그 배보다, 꼴찌보다 두 개 더 맞은 거죠. 그런데 아까 4번을 제가 못 쓰고 그냥 넘어갔으면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지. 그치? 6점 차이로 떨어졌겠지, 그치? 꼴찌보다 내가 6점을 더 못 받았겠지. 그래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되게 웃기죠? 신기하죠? 후진대학교 아니야. 후진대학교야. 야, 그걸 좀 무시하면 안 돼. 서울에 아주 후진대학이 아니야.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찾아봐. 야, 여기 찾아봐. 야, 우리 아버지 화내신다, 너. 서울의 중앙대학교예요. 거기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재수도 안 하고. 신기하죠? 네. 근데, 제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난 뭐라고 밥을 먹고 살을까? 뭐라고 좋을까?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신문사 기자 하면 좀 멋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신문사 기자. 그래서 4학년 끝날 때쯤부터 신문사 기자를 준비했어요. 신문사 들어가려고. 신문사 기자 되려면 필기 시험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거기 막 논술도 써야 되고 막 글짓기도 잘해야 되고 왜냐면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신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야 너랑 한번 아나운서 좀 한번 봐봐.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왜 그러는겨? 왜 자꾸 바람 넣는겨? 야 진짜야 내가 보니까 너 아나운서처럼 생겼어. 진짜야? 너 혹시 너 나랑 경쟁률 겹칠까봐 지금 나 아나운서 좀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나운서 시험 한번 봐봐. 아나운서가 뭔지도 모르고 에?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진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원서를 냈어요. KBS에 원서를 냈어요. KBS에 어? 원서 내는 건 쉽지만 아무나 다 내는 합격하는 게 어렵지 원서 내는 건 어렵지 않아. 그렇지 않니? 학교에 시험 볼 때 보겠다고 이거 뭐 서류 내는 건 쉽지 붙여주는 게 어렵지 그치? 서류를 냈어요. 서류를 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준비도 한 번 안 했고 뭐 뉴스를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데 시험 이렇게 한 5차 시험까지 있거든요. 1차 시험부터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4차 합격, 5차 합격하면 이제 안 와서 되는 거예요. 근데 어? 공부를 했지. 공부는 해야지. 너 공부 안 하고 뭐 되려고 그랬지, 너 지금. 공부는 했죠. 근데 아나운서 공부를 안 했죠. 아나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학원 다니면서 카메라 앞에도 서보고 발표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곳에 단 한 번도 가보질 않고 그냥 원서를 내가지고 시험 보러 오라면 시험 보러 오고 합격했다가 합격되고 뭐 이랬어요.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1차부터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0명이 왔어요. 700명이. 근데 처음 시험 봤는데 한 200명 남았어. 1차 시험에 다 떨어지고 500명 떨어지고 200명 남았어. 어, 됐어 내가. 2차 시험 또 봤는데 어? 100명 남고 또 됐어. 3차 시험 보니까 50명 남고 또 됐어. 어, 이상하다. 4차 시험 보니까 이제 10명 남고 또 된 거예요. 와. 아, 야 이상하다. 어, 나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 내 친구 말이 맞았나? 나 아나운서 같이 생겼나? 근데 마지막으로 사장님 면접을 들어가는데 5명으로 추려졌어요. 5명이 뽑혔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 아, 다 좋은 학교 나왔더라고. 서울대, 연대, 고대, 외대, 나 중앙대. 나 중앙대. 하버드는 없었어. 근데 그 학교 5개 학교 중에는 우리 학교가 그래도 제일 좀 제일 못했어. 그 5학교 중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외대, 우리 학교. 다른 애들이 더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가 컨트라인이 더 높았어요. 아, 학벌에서 좀 밀리겠는데? 발표가 났어요. 누가 될게요? 나 됐을까요? 네. 나 됐을까? 네. 안 됐어. 떨어졌어. 서울대 나온 애가 됐어. 서울대 나온 애, 연대 나온 애가 됐어요. 얼마나 아까워. 700명 중에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다 떨어뜨리고 두 명을 못 이겨갖고 떨어졌잖아요. 아깝죠? 네. 근데 여러분 방송국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 알아요? 네, 우리가 뭐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듯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을 기다렸다가 시험 쳐야 돼요. 알죠? 또 1년을 기다렸어요. 아나운서 시험 보려고. 이번엔 SBS. SBS 원서를 딱 냈어요. 또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4차 합격, 5차 딱 갔는데 사장님 면접 3명 남았어. 어? 누구 진짜 치고 들어오니 너? 얘기 좀 들어봐. 불합격 때 그거 좋아? 불합격돼서? 3명 남았어. 3명. 3명 남았어. 딱 물어봤어. 내 옆에 있는 2명한테 뭐 물어볼게요? 학교 어디 나오냐? 지금.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아니더라고. 어? 뭐라고? 목벌죠? 야, 무슨 목벌죠? 대학교 지금 물어보는 거지. 초등학교면 중요하지 않아요, 아나운서 될 때. 서울대 아니래. 연세대, 고려대 아니래.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학교 나왔대요. 꾸짖지, 그치? 꾸짖지? 야, 너 지금 꾸짖하고, 너 정말, 너 나중에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 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학교들이야? 어? 그때 내 입장에서는 꾸져 보였지만, 니들이 들어갈 때는 꾸짖 학교가 아니야. 어? 인천에 있는 학교더라고. 두 명 다. 같아. 나는 서울에 있는 학교야, 그래도. 그러니까, 어, 학벌에서 안 밀리는데, 내가 되겠구만. 발표가 났어요. 누가 될게요? 저? 인천에 그 인천에 내가 됐는데 아 엄청 잘생겼어요. 탤런트처럼 생겼어.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면 나와요. 누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청 잘생겼어. 어? 이 녀석이 아나운서야? 이 녀석이 아나운서야?
그때 아 그때 아 걔가 약간 돈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 집이 부잣집 같아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부자인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 가난한데 우리 아버지는 나 시험 보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기 바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좀 촌지라도 좀 그렇게 좀 어? 아나운서 국장한테 좀 기민이면 좀 될 것도 같은데. 그치 그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걔는 돈 내고 뒷거래 했을 거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 어? 우리 아버지가 좀 힘 좀 썼으면 돈 좀 썼으면 나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또 아버지 원망했잖아.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회만 하시더라고. 돈도 하나도 없으시고 아 정말 뭐 아버지 원망해서 뭐해. 방법이 없는데. 또 1년을 기다렸어요. 또 1년. 이번 어디 받겠어? 이번에 KBS 똑같이 또 KBS. 1차 되고 2차 되고 3차 되고 사장님 면접 갔는데 3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 어? 3명 남았어. 들어봐봐.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 학교야? 너 어디 학교야? 그랬더니 나랑 비슷한 학교 다니더라고. 서울대 연대 군대 뭐 이런 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 물어볼게. 뭐 물어봤을까? 학교 어디야 물어봤잖아 지금. 그렇지. 어? 아빠 돈만 하면 아버지 뭐해? 야 니들 아버지 뭐해? 그랬더니 뭐 회사원 선생님 그랬대. 뭐 돈 많은 데는 아니잖아. 그지? 선생님이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잖아. 그지? 최강 최강. 뒷거래 난 못하겠구나. 정정당당히 붙으면 내가 이기겠구나. 시험을 딱 보러 들어갔어요. 붙었게 안 붙었게?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왜, 왜 떨어졌을까? 외모가 떨어졌어. 외모가 외모는 됐지. 알아보니까 합격한 애 수험번호가 몇 번이었는지 알아? 20번. 어? 어? 몇 번? 1번. 수험번호가 1번이야 1번. 1번, 1번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수험번호 1번인 걸 구경해본 사람. 수험번호 1번이 되려면 정말 새벽에 문 앞에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원서를 내야 1번 돼요. 제일 먼저 와서 접수를 해야 1번인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 접수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 1번이야. 근데 어떻게 1번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이 KBS 안에 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치, 간첩 이런 거. 어? 스파이. 약간요? 그러니까 너무하지. 그치? 안에서 누가 막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실력 정정 당당하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좌절했어요. 몇 번 떨어졌어 벌써? 세 번 떨어졌지? 네 번째 시험을 기다려. 또 1년 기다렸어요. 또 1년. 또 1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 낼게요? MBC? JTBC. SBS? JTBC. KBS? JTBC. JTBC는 내가 지금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누구야, JTBC. 네, 네, 네. 아이, 정말. 근데, 그 해에는 1년을 기다렸는데, 사람을 안 뽑았어요. 완전 짜증나지? 야, 2년 기다렸는데 사람을 안 뽑아. 왜 한 번밖에 해요? 그때 IMF라는 거 알아, 니들? 우리나라 망할 뻔했어, 그때. 그래서 막 금모으기 했잖아. 그치? 하, 엄마가 막 반지폐, 그래서 나라 살린 거야, 어머니가. 그때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을 뽑질 않았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와.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지?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덤볐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거였으면 여기 애초에 여기 오지 말게 하든가. 왜 최종까지 와가지고 비슷하게 합격시켜 놓고 최종에서 떨어뜨리니까 제가 계속 시험 보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1번. 어? 1번 아니지.
그 내가 요즘 일본으로 해. 아는 사람이 없는데 방송국에. 그지? 아니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되는 거는 좀 어? 돈이 있고 좀 빽이 있는 집에 태어나게 하든가. 이거 무슨 뭐 청주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까지 어렵게 어렵게 취업 보아갖고 지금 올라와 4번 찍어가지고 서울 올라오게 해놓고 그럼 결국 지금 아나운서 시험 보는데 4년이나 떨어뜨리고 나이는 이제 막 나이 제한이 그때 있었거든요. 이제 한 번만 더 보면 나이 제한을 걸려서 시험도 응시도 못해요. 원서도 못내.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네? 하지마! 그래. 하지마! 뭐 하지마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하지마면 나 안 할래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1년씩 이거. IMF도 맞았죠. 그때 직장 다니던 직장이 또 망했어요. 직장 망해가지고 한 달 월급이 30만원. 30만원 받아가면서 1년 살았죠. 완전 상그지. 진짜. 진짜 그지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정말 원망을 많이 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또 1년 또 지났어.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나이가 다 차가지고 몇 살 이하는 몇 살 이상은 지원도 못해. 내 나이가 커트라인 마지막. 그래 여기까지만 시험 보고 떨어지면 그만하자. 떨어지면 그만하자. 원서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KBS, MBC가 다 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KBS도 1차, 2차, 3차 MBC도 1차, 2차, 3차 이게 다 되네? 양쪽이 다 되네? 근데 그때는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쫙 앉아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을 예전에는 저 좀 꼭 좀 뽑아주세요. 저 뽑아만 주세요. 나 방송 안 나와도 좋아. 뽑아만 줘. 나 그냥 타이틀만 아나운서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좋아. 근데 그때는 그때 시험 볼 때는 심사위원들을 보고 말로는 안 했지만 나 안 뽑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빨리 뽑으세요. 나야 나. 제일 괜찮아. 이 중에 내 제일 괜찮아요. 그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될 것 같아. 느낌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나도 긴장도 안 하고 술술술술 질문하면 질문하는 대로 사장님이 질문하면 뭐 청산 뉴스야. 당신은 무슨 방송? 저는 정말 인간다운,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나마 훌륭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막 뭐 막힘이 없어. 막 줄줄줄줄. 뭐 질문 뭐 어떤 거 대답해 드릴까요? 줄줄줄줄줄줄. 심지어 사장님이 MBC 시험 볼 때 웃겨보라 그랬어 저거. 야 니들 좀 저 우리 이거 면접 보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웃겨봐. 야 너부터 웃겨봐. 제 두 번째거든요. 근데 웃겼잖아. 성대모사에서 웃겼잖아요. 응? 성대모사. 김국진 성대모사 했잖아. 성대모사 몰라? 대박. 김국진 알아? 김국진 알아 몰라? 김국진 알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려? 예, 뭐 이런 거 있지 왜? 성대모사. 서영준 선생님 알아? 서영준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부라. 사장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에 다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골라갈 수 있게 됐어. 골라갈 수 있게. 아니 내가 골라가면 되지 뭐. 나 여기, 저기 안 가고 여기 갈래 이러면 되잖아. 근데 MBC는 남자 아나운서 한 명 뽑았고 KBS는 남자 아나운서 네 명 뽑았어요. 어디 가겠어? MBC 한 명 뽑는데 같이 오지. 여기 네 명이 있네. 한 명은 대접이 좋을 거 아니야. 한 명이니까. 그래서 MBC 갔지. MBC 갔어요. MBC 갔는데 봐봐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나운서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년 5년 걸렸죠? 근데 MBC 아나운서가 딱 된 다음부터 4년 5년 고생한 보상을 한꺼번에 다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봐도 얼마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안 되네.
월급은 다 똑같아. 대신 뭐냐면 방송국에 입사한다고 다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국에 입사해도 TV에 나오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쟁이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근데 제가 고생하면서 시험 3, 4년 보는 동안에 밖에서 연습한 게 있잖아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딱 시험 보러 간, 방송을 하러 테스트를 하잖아요. 야, 너도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봐. 누구 뽑을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너도 와서 테스트하면 항상 저를 뽑는 거예요. 어, 쟤는, 야, 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너 잘한다, 야. 너 연습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 잘하네? 야, 얘 써리, 얘 아주 잘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이 방송, 저 방송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알아보기 시작하고, 인기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6년에 월드컵 알아요? 독일에서 월드컵 했어요. 그때 최범근 해설위원이랑 둘이 월드컵을 하나 끝내주게 했어요. 세계 방송사 경쟁했는데 1등 했어요. 막 그때부터 막, 또 막 방송 같이 하자고 막, 너무 막, 콜이 막, 이 방송에요, 저 방송에, 너무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어떻게 됐겠어요? 목에 힘이 들어갔겠지. 아이, 저 바빠요. 아이, 못해요, 이거. 아, 나 이런 거 할 짬밥이 아닌데, 나. 저 조금 더 큰 방송 주세요, 저. 나 이런 거 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어요? 회사를 나왔어요. 아, 이 회사에 있어봐야, 어? 아, 뭐 있어봐야 뭐 이렇게 할 것도 많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하면 훨씬 더 많이, 돈도 훨씬 더 많이 벌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나왔어요. 사표를 딱 내고. 아, 나 여기 너무 좁아. 동네가 좁아. 큰 물에 가서 놀겠습니다. 사표 내고 나왔어요. 딱 나왔더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큰 물에 가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쪽박? 큰 물에 가니까 아까 말했던 유재석도 있고 강호동도 있고 이경규도 있고 이수근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아,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표 내고 나한테 저 사표 물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밖에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절 찾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도 못해요. 지나가다 나이들이 놀래요. 아저씨 요새 방송 안 나오시대요? 아저씨 몇 번 들으면 나와요? 아저씨 망했죠 지금? 너무 창피했어요. 속상하고. 근데 그렇게 고생을 또 맨날 했어요. 또 하나님, 아니 그럼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좀 말리시지. 그 사표 낼 때 그거 지켜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말리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이거 세상 물정 모르고 사표 내고 나올 때 하나님 말리셨었어야죠. 아,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3년을 고생하고 난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화성인 바이러스 하는 사람? 화성인 바이러스를 딱 맡기 시작하면서 오, 이게 잘 되기 시작해요. 슈퍼스타K 하는 사람? 슈퍼스타K 하니까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슈퍼스타K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해? 아빠 어디 가면서 맨날 여행 다녀 아들이랑. 근데 인기가 좋아. 그죠? 짜파구리 막 해. 어? 짜파구리 만들어서 막 인기 있고 막.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시? 오, 김봉주, 오, 잘 나가, 잘 나가. 오, 야, 최고야, 최고. 야, 요즘 인기 엄청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되게 웃기죠? 그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옥산면 덕촌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가로등도 안 들어오는 덕촌리에서.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아는 아나운서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딱 보잖아. 내가 딱 봤을 때 되게 힘들어. 너 살 좀 빼야 돼, 너. 너 밥 너무 많이 먹었어? 너 연예인 되려면 살 빼야 돼, 너. 어? 넥타이도 좀 잘 매고, 너 개그맨밖에 못해, 그럼 또. 개그맨이 쉽지 않아? 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어?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누구의 판단이야?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름 뭐야? 지훈이? 재훈이? 재훈이를 대통령으로 쓰겠다 생각하시면 대통령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대통령 만들어줘요. 지구를 멸망,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지구도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너 꿈이 뭐야? 모델이지? 모델이지? 하나님이 너를 모델로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주위에서 이렇게 웃지 않아, 너 모델 된다니까, 그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웃음이야. 네가 모델이 되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 모델로 쓰겠다. 너를 모델로 써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결정하시면 모델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하다가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막 못해도 하나님이 시켜주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모델 되는 거야. 믿어? 믿지? 제가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는 MC가 됐잖아요. 제가 됐겠어요, 정말? 제가 만약에 그 덕촌에서 5살까지 살았었는데 5살짜리 애가 나 아나운서 될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웃었을 거야. 친구들도 웃었고, 그죠? 그리고 저랑 같이 고등학교 나온 친구,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제가 아나운서가 됐다 그러면 너무 신기해요. 야,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1대1로 만나시길 원하세요. 야, 너 가서 내 기도 좀 많이 해. 너 나 대신 기도 좀 많이 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가끔 이런 애들 있어. 야, 공부 진짜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장난만 치고 완전 또라이인데 그게 잘 되는 애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도 포기했지. 예수님도 포기했어. 완전 꼴통이야. 근데 하나님이 걔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어딜 가나 보호해 주시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부모님 아니면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 엄마를 너무 예뻐해. 우리 엄마 너 나는 미워. 야, 성준은 별로야. 아, 걔 성준은 애가 별로야. 근데 성준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 하,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날 친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야, 네 소원이 뭐니?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하나님, 저는 저보다는 저의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들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제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몹쓸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언젠가 깨우쳐 주세요.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왜? 부모님이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고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희들이 또라이 짓하라는 건 아니야. 알았지? 너희들은 정말 선택받은 거야. 지금 나하고 만났지? 한 명, 두 명, 여기 몇 명이야? 여기 일곱 명? 여기 네 명? 여기 일곱, 여기 한, 지금 한 20명 여기 만났지? 오늘 2013년 12월 27일이야. 그치? 11월 27일 수요일 밤에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나 생각도 못했어. 지금 나 엄청 바쁜 사람이야. 어? 야, 나 내일 아침 또 방송해야 돼. 뉴스 해야 돼. 근데 오늘 눈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 내가 11시, 11월 27일 지금 8시 15분 현재 여기서 너희들이랑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나 믿기지 않아. 왜 나가 내가 여기 와있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와있을까? 하나님이 여기 나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누군진 모르겠어. 누군진 모르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라고. 누군지 모르겠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나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쁜, 정말 방송에 잘 나가는 나를 여기 청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얘기하신 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응답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주셔. 넌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어? 하나님은 너하고 상대하시길 원하지 않을까? 너 너무 어리지 않아? 너 좀 커야지 선생님 하나님이 상대하시지. 야, 목사님도 잘 상대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너 상대해 주시겠어? 대신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언젠가 네가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와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너 이름 뭐라고? 하기. 네 옆에 와있어. 이렇게 안 하죠. 네가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느끼게 해주세요. 알았죠? 잘 되면요? 어? 잘 되면이 뭐야? 말로 쓸도 당첨되고 아주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여러분 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하는 경우 있어. 그죠? 누가 성공한 거예요? 합격한 애가 성공한 거지 뭐. 합격한 애가 좋은 거지 떨어진 애가 좋은 거야? 그죠?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합격을 해주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떨어뜨리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떨어뜨리는 것도 축복이고 합격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합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잖아.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 시험 처음에 딱 원선했을 때 처음 시험에 합격을 했다. 좋지. 고생 안 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했을까요? 정말 못했을 거예요. 네. 그냥 뭘 알아야지 하지.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뽑혔어. 근데 막 같이 뽑힌 애들은 막 준비 많이 했던 애들이 쭉쭉 앞으로 막 나가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잘 됐을까요? 뒤쳐졌겠죠, 그죠? 고생을 고생대로
4, 5년 하고 방송국에 들어가니까 그 4, 5년 한 고생이 실력이 돼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할 때 앞서 나갈 수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아 그때 실패했던 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던 거구나. 아, 날 떨어뜨린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가 더 잘 되라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이기라고 그때는 떨어뜨리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4, 5년을 계속 떨어져 봤기 때문에 방송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 4년을, 5년을 노력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른 동료들과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야, 김성규씨, 일로 와봐.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것 좀 해볼래? 제가 할게요. 쳐주세요. 근데, 그냥 담당에 합격한 애들 있죠? 이거 좀 한 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나운서인데, 지금. 이런 거 왜 저 시켜요? 저 이런 거 하라고 방송 들어온 줄 아세요? 자세가 다르죠? 그죠? 떨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나 계속 떨어지고 시험도 못 보고 대신 열심히는 해야지. 그죠?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뭐 방법이 없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때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조금 멀었군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언젠가 더 크게 그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다 있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아봐.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일 빨리 찾은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읽어봐. 그렇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야, 보이는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보이는 건 다 사라져.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이거 사라져, 없어져. 그죠? 100% 진실 있잖아. 너 얘 죽어, 나중에. 언젠간 죽어. 이거 나도 언젠간 죽어. 100% 진실이야. 나 보이지? 나 안 보이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보이니까 나도 죽게 돼 있어.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신앙심을 가져도 안 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여기 딱 보니까 교회 오니까 정말 예쁜 여학생이 있어. 나 쟤 또 그래. 보이지 않네 쟤. 쟤 너무 예뻐. 그 옆에 있는 남자애가 쟤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내가. 그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제가 쟤랑 쟤 안 좋아하고 딴 남자애랑 사겨. 그럼 쟤 교회 안 다닌다? 그지?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좋아하면 쟤가 누구랑 사귀어도 관심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아셨죠? 내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 4장 18절.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년이 더 올라가고 나이가 더 들면서 힘든 일이 더 많아. 상처가 더 많아. 정말 안 풀려. 여기서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고난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고난이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저 배고파 미치겠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단 낫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영광되는, 영광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어야지 내 배만 불리는 일이 되면 그 영광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자기만 돈 많으면 주위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림 얻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는 뭐라 그랬지? 하기를 위해서 죽으셨지 자기만 위해서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너 하나님을 부인해라. 어? 그럼 살려줄게. 부인하면 되지 뭐. 나 사는데. 십자가에 굳이 바뀔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박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먹고 여기서 끝? 좋아하실까? 다시 다 뱉어 다시 뱉어요. 너 있잖아 배불러 혼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돈 엄청 많아 정말 몇백억 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천사가 와서 야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많지? 냉동인간이 뭐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기꺼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위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아셨죠? 네. 특히 여기 지금 안 졸고 아저씨 얘기를 열심히 들어준 우리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아저씨보다 더 크게 쓰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죠? 누군가는 저보다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열 사람일 수도 있고 아셨죠? 네.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아셨죠? 네. 네. 목사님 전화 오셨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 얘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